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42-14 금하뜨라네 아파트 105동 예, 103호입니다. 예, 아파트예요. 자, 대지권 18평. 오, 꽤 넓네요. 자, 전용 면적 27.28평. 야, 거의 뭐 35평형 아파트입니다. 엄청 크네요. 그죠? 자, 감정가 3억 3천에 나왔고 지금 한번 유찰돼서 2억 6,400에 진행합니다. 자, 사건 번호 2019 타경 4103 강제 경매고요. 매각길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예, 33평이 넘는 아파트를 예, 2억 6,400에 진행하는 물건이 과연 있을까요? 노노노노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물건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근데 촬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현장을 제가 다녀와봤기 때문에 아는데 1층에 예, 마당처럼 주차를도 할 수 있고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고 지하에도 주차장이 널찍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지권이 18평이 넘습 19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 넓은 거죠. 말 그대로 아파트가 되게 넓어요. 근데 이제 층도 되게 저층이에요. 이 아파트 지금 7층 중에 1층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제 공항이 좀 가까워서 비행기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층이 높을수록 이 소음에 조금 시달릴 수 있는데 1층이라 예, 좀 소리가 오히려 윗보다는 더 낮고 1층이라 또 층간소음 이런 것들도 조금 예, 불편하지 않아서 1층이지만 야,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3억 미만에 2억대에 이런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제가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이 3개고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욕실 2개고 발코니가 3군데나 있네요. 위생설비, 승강기, 소화전, 화재탐지기, 지하주차장, 도시가스, 난방시설 등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 2007년에 지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 됐고요. 네, 지금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해서 6개 동, 106동까지 6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55세대입니다. 자, 155세대인데 주차는 178대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5 정도의 주차 공간이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7층까지 있고요. 도시가스 다 되어 있습니다. 입주 연도는 2008년이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물건은 네, 괜찮더라고요. 조용하고 공기가 참 좋다고 주민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거기가 이제 뭐 공기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서울에서 이런 금액대의 아파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좀 내 집장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나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예, 아파트 낙찰 받으시면 요즘에 전세도 없는데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물건 진행하실 분들 복마마에게 예, 연락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세입자가 있기는 있거든요. 예, 세입자가 후순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명도에는 조금 보증금을 조금 못 받고 나가는 지금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명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거는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네, 자. 이게 명절 지금 구정 지나고 바로 이제 16일 날 입찰이어서 네, 한번 진행하실 분들 주말에 보시고 예, 주중에 이제 이게 이번에 연휴에 좀 쉬시면서 보시고 복마마 유튜브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요. 예. 또 좋은 댓글도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마마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